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달은 보통 나라의 한 1년, 10년 내에 일어나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지난 1년도,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을 이렇게 꼽아보면은 재밌는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통 답을 드리는 모임이 되고 있어요. 이 모임이. 그런데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하고 연령대가 좀 비슷한 분들 또는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 너무 현실 문제에 대해서 호불호 이걸 가지고 짜증을 내고 하는 것도 이 정도껏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서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걱정하는 거는 이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 시간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 시간이 적은 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여생을 즐기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즐기는 방법이 있는데 저보고 뭐 어떻게 즐기느냐 하면 저는 무슨 독서를 좋아합니다. 독서. 주로 화장실에서 책을 많이 읽어요. 저 화장실 앞에 이렇게 대가 있는데 거기에 책을 보통 이렇게 사놓고 이거 읽다가 저거 읽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외손자놈이 오면은 그 책을 다 무너뜨리고 고개에 발을 딱 올려놓고 용변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행을 많이 하고요. 영화를 많이 봅니다. 영화를 일주일에 하나씩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봅니다. 대한극장에 가서 주로 보는데 무턱대고 가도 거기 꼭 하나 볼 만한 건 있어요. 또 요새 영화는 다 재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 그레이트 개츠비라는 영화 아주 많이 만들어진 영화인데 재미있었습니다. 또 그 조폭 나오는 영화인데 신세계라는 영화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잘 만드는 게 수사물을 잘 만들죠. 그리고 이 조폭 영화를 잘 만들어요. 요새는 조폭 영화의 배경이 부산이 많더군요. 부산 사투리를 쓰는 조폭이 참 많아요. 주로 해운대가 또 배경이 되는 게 많습니다. 영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인데, 국내외 여행을 제가 참 자주 합니다. 성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책의 첫 페이지를 가지고 계속 읽는 것 같다. 여행이 독서입니다. 사실은 여행이 독서예요. 이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이고 여행은 이 건물을 보고 사람 말을 만나고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하는 이 오감으로 체험하는 독서죠. 눈으로 하는 독서와 온몸으로 하는 독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여행 한 번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행 독서를 한 주 테마는 뭐냐면 역사입니다. 역사.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역사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삼국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윤백남이라는 분이 쓴 일제시대에 나온 그 역사 소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역사, 여행, 여행을 통해서 얻는 정보와 독서를 통해서 얻는 정보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여행을 해보면은 책으로 아는 지식이 잘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왜냐? 책의 한계입니다. 역시 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통해서, 온몸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생생하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권합니다. 여행을. 외국 여행도 요새 참 값이 싸졌습니다. 일본은 요새 엔저 때문에 우리가 여행하기가 좋아졌습니다. 이 잘 살게 되면 여행을 하죠. 우리 1년에 한 1,500만 명이 해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인 인구의 한 3분의 1이 해외로 나가죠.
작년에 해외여행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면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은 작년에 8,300만 명이 해외로 나갔어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왔죠. 가까운. 그래서 서울 물론이고 아마 부산에도 지금 중국 여행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것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호텔이 잘 될 겁니다. 서울에도 그 사람들을 수용할 호텔이 모자라니까 강남 지방에 있던 그 모텔이 이 호텔로 다 바뀌었습니다. M이 없어지고 H가 들어가니까 호텔이 되죠. 그러니까 인상도 참 좋아졌습니다. 해외여행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게 랭킹이 바뀌었어요. 제일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중국 사람, 그 다음에 독일 사람, 그 다음에 영국 사람, 뭐 프랑스 사람, 그 다음 일본 사람, 일본 사람 쭉 랭킹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한국도 여행에 돈을 많이 쓰는 한 10등 내지 11등 됩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유식해집니다. 여행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 산업에도 쓰고 과학 발전에도 쓰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쓴 돈 한 200억 달러 쓸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그것보다 더 많은 이 부가가치를 저는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외여행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이 있습니다. 절대 이게 낭비가 아닙니다. 이 위대한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건축가들. 이분들이 만든 건물 하나가 어느 도시를 먹여 살리기도 합니다. 그 위대한 건축가 반열에 오르는 한국 사람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위대한 스포츠맨, 뭐, 김연아, 박지성 같은 선수는 있지만은 위대한 건축가는 없어요. 건축가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언제부터 나오느냐? 80년대부터 해외여행을 많이 해본 세대에서 위대한 건축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권투 선수도 하고 했는데도 아주 세계적인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사람 초청해서 건물을 짓고 있고 그 사람이 지은 무슨 미술관이 일본에는 많습니다. 그 미술관을 보러 또 옵니다. 그 사람이 왜 위대한 건축가가 되었느냐? 젊었을 때 학교는 안 다니고 무전여행을 유럽을 한 2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뭐 배낭여행을. 그때 보고 들은 지식과 그게 기하학적인 소양과 이런 걸 합쳐서 지금 좋은 건물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을 여행해보면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저는 점점 더 벌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쪽에서는 점점 더 좁혀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저력을 알려면 지방에 가야 됩니다. 지방에 가면은 그 지방의 수준이 동경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특히 지방마다 아무리 작은 고을이라도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미술관에 들어가 보면 아주 명작들이 많은데 특히 유럽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사가지고 거의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투자인데 그 군 단위까지 이런 미술관을 언제 만들었냐 하면 주로 80년대, 90년대 일본이 잘 나갈 때 만들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뒤늦게 그런 그림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림 하나에 뭐 몇백억 원씩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그림이 이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미술관을 보기 위해서 일본의 시골까지 갑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시곡구 혼슈 사이에 있는 섬 몇 개를 갔다 왔습니다. 이 섬이 광산
으로 개발이 되다가 그 광산의 수명이 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살게 되니까 거기에 미술관을 지었어요. 유명한 건축가들이 지은 미술관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러 그 미술관을 보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행이 사람의 그 생활을 풍요하게 만드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우리 선조들이 남긴 그 좋은 그림, 예술, 이런 걸 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 인간이 지구상에서 주인이 된 이후에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은 문명이라고 해봤자 문명의 역사가 수만 년밖에 안 되죠. 뭐, 불이 발견된 다음에, 철기 시대 이후에 이렇게 잡으면 한 만 년밖에 안 됩니다.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킨 건. 거기에 비하면은, 공룡이 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대는 1억 년이 넘습니다. 1억 년이.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기에 이렇게 만 년 사이에 이렇게 근사한 건물과 좋은 문화, 미술, 음악을 남겼느냐 하는 것을 알고, 눈으로 보면서, 여행을 통해서 알고 간다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알고,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예술이라는 것은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도시,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 패션, 이런 걸 보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여행의 또 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